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유다에 심각한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그리고 슬픔 그리고 기쁨들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 세대를 보면 인생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들을 피하고자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한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됩니다. 유다의 마지막 날의 모습이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유다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리신 명령이고 또한 예언이었습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는데요.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유다는 앞으로 닥칠 유다의 심각한 저주와 징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하지 않고 아내를 두지 않고 또한 자녀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치집, 혼인집에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시면서 이것이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하고 뜻하는지까지도 말씀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16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로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 다가오는 세대의 자녀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해 줄 사람이 없고 또한 묻어주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것은 이 유다가 칼과 기근에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이 죽는다고 해도 그 누구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슬퍼해 주거나 아니면 묻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두 번째 말씀은 초상집에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역시 비슷한 이유인데 유다의 심각한 재앙과 그리고 징벌이 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 사람들을 묻어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해 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머리털을 미는 사람, 몸을 베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끔찍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더라도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죽은 사람들이 많고 그 상태가 그 유다의 상태가 심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잔치집, 혼인집에 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혼인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기쁘고 감사할 이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일들이 더 이상 유다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뻐해 주는 것,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결혼하고 또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상갓집, 초상집에 가서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심각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굴곡들, 인생의 기쁨과 인생의 슬픔, 그리고 그 모든 절차들, 의식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재앙이 선포될 때에 유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이렇게 반문할 때에 그들의 죄를 말해주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예레미야 16장 10절에서 12절,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끔찍한 심판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또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자손이 또 혹은 그들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을 섬겼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 만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나라에서, 가정에서, 그런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잘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큰 심판이 내려질 텐데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큰 심판이 내려질 텐데 정말 큰 심판은 우리가 외세의 공격을 받고 또한 혹은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는 뭐 그런 것도 큰 심판이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정말 큰 심판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지고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태어나게 되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만한 나라에 태어났고 그 사회에 태어났고 가정에 태어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축복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겨져서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다음 세대에 전수함으로 주신 축복을 우리가 꼭 움켜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셨던 이스라엘의 유다에 내려질 끔찍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신앙의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알고 꼭 움켜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세대가 축복을 받고 다음 세대까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만지소서